자, 남성 여러분 주목하세요. 청바지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무난하게 어울리죠? 청바지는 허벅지 부분은 약간 더 넓고 발목 부분으로 가면서 항상 좁아져야 합니다. 색깔은 어두운 색상을 고르면 1년 내내 잘 입을 수 있어요. 찢어진 청바지, 패치가 있는 청바지, 그리고 물 빠진 청바지는 쉬는 날 편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멋지고 클래식한 청바지 한 벌도 장만하세요. 청바지는 또한 더 키가 커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젖째 너무 길면 안 돼요. 바지가 길면 질질 끌려서 먼지와 흙이 다 묻을 거예요. 게다가 청바지가 너무 길면 오히려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항상 발목 위로 살짝 올라오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를 필요는 없어요. 핀 롤업은 좋은 방법입니다. 바지통을 옆으로 당겨서 첫 번째 접은 단이 풀리지 않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원하는 길이로 조정하기만 하면 되죠. 핀롤은 신발을 보이고 싶을 때 좋아요. 부츠를 함께 신으면 잘 어울릴 거예요. 양말도 중요해요. 특히 신발이 보일 때는요. 네, 스마일 버거가 들어간 양말은 재밌긴 하지만 정말 깔끔하게 보이려면 단색 양말을 선택하세요. 규칙은 간단해요. 양말 색깔이 신발 색깔과 어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신발과 흰색 양말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적인 티셔츠는 좀 헐렁해야 합니다. 목 라인도 중요해요. 얼굴형과 같은 라인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턱이 뾰족하고 턱선이 날카로운 사람이라면 V넥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얼굴형을 더 강조해서 턱을 더 뾰족하게 보이게 할 거예요. 마녀 할멈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시죠? 기억하세요. V넥은 각진 얼굴이나 둥근 얼굴형에 더 잘 어울리고 크루넥은 뾰족한 턱에 더 좋아요. 자, 키가 꽤 큰 편인데 비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위아래 패턴이 다른 옷을 입어보세요. 코트의 경우 절대 허리 길이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이는 코트가 엉덩이를 덮는 거예요. 세로줄은 키를 커 보이게 하지만 가로줄은 그 반대예요. 줄무늬 상의를 입을 수 있지만 없을 경우엔 벨트도 가로줄의 효과를 냅니다. 벨트 및 기타 액세서리를 할 때는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하세요. 키가 크고 몸집이 클수록 벨트 버클도 커야 합니다. 시계, 모자, 다른 액세서리의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액세서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같은 티셔츠, 같은 청바지, 그리고 같은 신발을 신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 가게에서 산 평범한 옷을 입더라도 액세서리로 패션 감각을 뽐내세요. 신발을 신중히 고르세요. 발가락 부분이 뾰족한 신발은 키가 큰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앞이 둥근 신발은 발을 작아 보이게 하는데 이 점은 비율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밑창이 얇은 신발도 큰 발이 더 작아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밑창이 두꺼운 신발은 몇 센티미터라도 키가 더 커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좋습니다. 또한 특수 깔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깔창은 발 뒤꿈치 아래 놓기만 하면 됩니다. 키가 2.5cm는 더 커질 거예요. 정장은 남성들의 가장 좋은 친구지만 잘 어울리는 신발을 고르는 건 꽤 어려울 수 있죠. 좀 더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다면 정장 스니커즈를 매치해보세요. 스포츠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을 혼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운동화는 운동복에 더 잘 어울립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셔츠도 멋진 매치입니다. 쇼핑 시 새 옷을 살 때 예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세요. 예산의 절반은 티셔츠, 양말, 속옷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씁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통 오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멋지게 보이려면 이것들을 꽤 자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어요. 코트, 정장, 재킷, 벨트, 그리고 다른 액세서리들은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입게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의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격식을 차려할 때는 항상 셔츠를 바지에 넣어주세요. 아시죠?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리넨 바지에 리넨 셔츠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지중해 연안을 거닐며 햇빛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셔츠가 너무 목에 꼭 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단추를 너무 여러 개 풀지 마세요. 너무 많이 풀어헤친 셔츠는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여기엔 공식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는 넥타이를 매고 옷깃에 단추를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셔츠를 입어야 편할지 미리 생각해두세요.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라면 단추를 한두 개 푸는 건 괜찮아요. 양복을 입지 않았고 바비큐 파티 같은 곳이라면 단추를 한 개를 더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털복숭이 가슴에 디스코 골드 체인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농담 아닙니다. 재킷을 고를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지퍼나 단추와 같은 액세서리가 고품질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질 금속은 산화되어 색이 변하게 되니까요.
만약 진짜 가죽 재킷을 새로 살 계획이라면 가죽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물티슈로 가죽을 문질러 보세요. 이음새 부분에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염료가 묻어나온다면 최근에 염료 코팅이 추가되었거나 가죽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제품은 사지 마세요. 또한 어떤 브랜드들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불량 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합니다. 안감이 너무 얇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달 후에 닳아서 안감을 바꿔야 할 거예요. 캐주얼 셔츠의 길이에 주의하세요. 중요한 점은 캐주얼 셔츠는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더 짧고 바지 안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드레스 셔츠는 더 길어서 문제없이 바지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남성들은 여성들이 나의 향수 냄새만 맡고도 반할 수 있다라는 신화를 여전히 믿고 있죠. 그러니 만약에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향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진한 향수 냄새는 정말 매력 없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손목에만 살짝 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두세 가지 헤어스타일을 마스터하세요. 옷은 흠잡을 데 없이 차려 있었지만 잘못된 헤어스타일로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데님 재킷의 경우 헝클어진 듯한 헤어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젤이나 매트한 헤어 클레이가 머리를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매끈하게 넘긴 머리는 가죽 재킷과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반항아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머리가 좀 길어도 괜찮아요.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올 블랙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로고를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프레피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이 모든 스타일은 각기 다 멋져 보이지만 일부 스타일을 믹스하면 각 스타일의 베스트 룩을 매치해 완성할 수 있어요. 늘 풀리는 신발끈 때문에 고민이라면 여러분을 위한 묘책이 있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끈을 맨 후에 고리 모양을 만듭니다. 끈을 위로 넘기지 말고 아래로 넣어 뺍니다. 그러면 신발 윗부분에 제대로 끈을 맬 수 있을 거예요. 걸을 때 끈이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팽팽해집니다. 네, 우리 모두 다림질이 잘 된 옷을 좋아하지만 집을 떠나 있는데 다리미가 없다면 이 꿀팁을 시도해보세요. 다림질이 필요한 옷을 옷걸이에 걸어 욕실 한 곳에 걸어놓고 샤워를 하세요. 샤워하는 동안 뜨거운 증기가 옷에 있는 주름을 펴줄 거예요. 진짜 다리미질과 비교할 순 없겠지만 구겨진 것보단 낫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향수는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아셨죠?